말씀이 우리 1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찬송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찾으시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로 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부귀하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는 유익같이 못하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법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할 때 사람은 시간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갇혀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과거에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취급받았던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어떤 울타리 속에서 못 벗어나는 과거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과거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과거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만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만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유닛으로 통변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의 뿌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와 현재 연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과거에 느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느낀 것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 맨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어떡하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이 과거의 기반에 의해서 그 기억 속에서 미래를 보니까 미래도 똑같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도 열리지 않고 현대도 살지 못하고 과거에만 묶여서는 실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과거에 사는 사람이 지옥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요 과거가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은 맨 과거만 돼요. 과거만 옛날에 막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왜 막 나를 화나겠고 내 아빠가 뭐라겠고 막 친구가 뭐라겠고 과거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라는 시간 속의 기억이 현재를 사는 내 삶 가운데 인과율로서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이 저주를 못 푸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사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늙은입니다. 늙은 사람들, 노인들 보면요 맨날 옛날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쩐지 왕년에 늙어들면서 맨 과거 이야기만 해요. 이게 과거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로 사는 사람은 막 뜬구름 잡느라고 막 사업을 하고 막 뭘 해보려고 막 이것이 저것이 젊은 사람들 주로 해요. 막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도 막. 근데 현실 속에 계속 그 움직이는 것들이 정산이 안 되고 허둥대면서 그 미래를 향해 끌려다니는 그게 이제 미래의 중심으로 사는 거죠. 미래를 이렇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공상, 허상, 자기의 헛된 꿈, 무슨 좋게 표현하면 야망이고 비전이지만 자신의 현실의 기반과 미래라는 생각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그래서 계속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현재로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나 인생 별거 있냐? 먹고 마시고 즐겨. 나 오늘만 잘 사면 돼. 뭐 과거도 미래도 필요 없어. 나 오늘만 잘 사면 돼. 하고 내 감각기관에다가 의지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쾌락이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이 시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왜 우리를 땅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원과거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원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시간 속에 있는 내 과거가 한때로는 비틀어지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내가 막 이렇게 원망스럽고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원래의 과거가 워낙에 축복이었고 워낙에 올바른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시간 밖에 있는 과거를 통해서 시간 밖에 있는 과거 속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시간 속의 은혜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세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기억에서 내가 완전 해방이 돼요. 내가 과거에 뭐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초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신분세탁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다시 내가 태어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20년의 기억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좀 딜리트 쳐놓고 세팅할 수 없나 다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과거가 새롭게 없어졌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하려고. 뭐 안 좋은 일을 기억을 하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상처도 많이 받아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와 신기하다. 여기 과거가 없네. 그거를 내가 과거를 돌아가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 있는 내 과거의 기억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안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시간 속에 있는 과거를 덮어지는 면으로 해서 그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죄사함을 잘 봐야 돼요. 그것을 인과의 주주를 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의 회개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계속 과거로 산 사람들 아직 회개가 인과의 주주를 못 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못 품냐? 지옥이 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내 자아의 기억 속에 내 과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삶의 시간 속에서 잠깐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격기를 가거나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런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물결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성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내 시간 속에서의 아 내가 그렇게 막 힘들고 상처받았고 그랬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셨구나 하고 인과하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장 9절에 보면 디모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훌륭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다는 그 원 과거를 그 시간 속에 있는 과거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원리 플랜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만드는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내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과거는 좋은 거예요. 작품의 의도가 선하고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잠깐 어떤 제작자가 조금 이렇게 삐뚤게 만들어서 원래 그 도면이 제대로 된 도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여정에 그걸 다시 고쳐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과거가 마음에 안 들면 원 각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이 땅에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는 원 각을 회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찍어볼까? 이런 생각할 때 근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연애할 때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는데 하고 그 기억을 하면 그래 한번 참아봐
하고 이렇게 퉁이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듦이 왔을 때 그 힘든 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원 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과거에 나한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난 어째, 나 뭘로 지울 거야, 뭘. 근데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그냥 고쳐지지 않는 내 과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실 때 그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그 과거를 가지고 이거를 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오게 이 땅에 우리가 좋은 이유로 계속 보살피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밖의 은혜를 가지고 시간 속의 은혜를 덮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도 처음에 이런 말을 듣거나 설교를 이렇게 듣거나 그런 말씀을 듣는, 이 둥그름을 잡아도 정말 멀리 잡아본다. 둥그름을 저걸 어떻게 본 창세 전의 시간하고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길래. 근데 이제 신기하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박수라도 하나 치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그럴 수 없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는 과거를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거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자꾸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수 내 과거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내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과거에 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왜 어찌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제가 어찌 감히 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있나요? 제가 그 사람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놓게요 하고 우리 인생의 기억 가운데 내가 싫어했던 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 놔야 돼요. 그것이 내 인간의 조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난가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놔요. 이게 고뇌신축보다 됐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놓으면 딱 지우게 되는 거지. 빨리 풀어야 돼, 그걸.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부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못 들어가는 특징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 영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해, 누구를 판단해. 그러면요, 단수가 죄인들 지키느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언젠가 내가 한번 언젠가 돌려줄 거야 하고 딱 지키고 있어요. 자기도 같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에 나도 갇히는 거야. 상대방만 가둔 게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남 미워하면서 내 인생을 이 소중한 내 평생의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고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과거의 기억, 겉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주님 이제 놓게 해요. 주님 이제 제가 이 모든 관련된 것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내 시간 속에 있는 내 과거의 기억들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속에 있는 과거가 우리가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은혜로서 자꾸 덮으면,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럼 얼른 주님하고 대치시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원상과 내 인생에서 그것이 못됐다고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저 사랑해 주신 걸로 퉁칠게요. 이렇게 팍 덮으시면 돼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내가 이빨에 힘주고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인과하게 지어줄 가운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나를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환경을 대적하는 것은 그 환경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걸 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조지를 푸는 것이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아름답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자꾸 채우면 내가 나의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가 되면서 그 모든 인과의 저주라는 사람에게 묶여있던 내 과거가 싹 없어져요. 많이 편안해져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묶여있는 게 뭐냐면 인과의 저주예요.
제3의 자유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 많이 들었으면서도 얼마나 과거에 많이 묶여 있는 거야. 절대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은 꽁꽁 묶여 있어. 영이 전혀 통로가 안 열려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먼저 풀어야 돼. 내가 풀지 못하면 다 묶이게 돼. 그래서 정말 이 제3의 자유라는 것과 인과의 죄를 푼다는 것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자꾸 내 마음을 채워서 내 영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하고 놔버려야 돼. 또 하나는 미래인데요. 과거에 묶여있는 것과 달리 미래는 절망과 불안입니다. 죽으면 어쩔까? 나 죽으면 어쩔까? 나 미래에 돈 못 벌고 나 결혼해갖고 잘 못 살면 어쩔까? 또는 내 미래가 막 불안해.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 자체가 현재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볼 때 내 과거도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은가? 현재도 뭐 좀 변변치 않은데 그 미래가 못 보니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라는 것은 과거가 열릴 만큼 미래가 열거든요. 그래서 내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과거가 별 볼 일 없으면 미래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야, 돈 못 벌면 어쩔까? 수입이 없으면 어쩔까? 얘기들이 잘못되면 어쩔까? 조금이라도 뭔 교통사고 나가면 어쩔까? 교통사고를 차치하더라도요. 딱지라도 들으면 어쩔까? 딱지만 들어도 죽이고 뭐 딱지만 들어도 이렇게 모든 인생의 미래가 계속 나한테 내 뒷전에 부딪힐 때마다 깜짝깜짝 놀려요. 그것도 많이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이미 하늘에 똑같이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도들의 신자들의 현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현 위치는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의 자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 2011년, 2021년에 여기 공간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 있지만 이미 영은 영으로서 영은 몸을 여기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하늘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본질은 충만한 본질이에요. 충만한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끝은 뭐냐?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 죽기 전까지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근데 땅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가 이미 열려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주님 우편에 함께 앉히시는 자로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하늘나라에 앉혀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와 이거 진짜 더럽다. 뭐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같냐면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주 수많은 원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 전에 창세 전부터 시간 안에와 시간 밖에까지 이미 우리 창조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플랜을 이미 세워놓으셨고 그 프로세스 가운데 우리는 시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괜히 세워져 있었었고 시간 속에 들어올 때 누군가의 몬트를 들여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나는 과정을 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끝자락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인식의 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공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밖의 세계와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이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식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시공 안, 시공 밖으로 이렇게 넓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에 있는 충만 본지에서 다시 소급에다 현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현지의 과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충만의 본지에서 현지를 보면 현재는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 이 땅에 묶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미래가 이미 충만하다니까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손가락으로 쓰이는 돈 벌어 뭐 먹고 뭐 입고 막 집은 몇 평 사고 이런 거 세는 동안은 내 시간 속에 있는 미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바벨탑을 쌓아도 못 갖고 와요. 근데 진짜는 우리의 미래는 하늘나라에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의 번지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봐요. 그럼 볼 때 불안하지 않잖아요. 나 결과 알아. 5대4로 이겼어. 처음에는 지다가 역전 시켰으니까 편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재방송을 보면서도 처음 본 사람은 막 불안하냐 불안하냐 젊은 척.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현재를 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가 어디냐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손에 잡힐 듯이 설명해요. 하늘나라를 살고 있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늘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영원전의 과거, 시간 속에 있는 과거와 시간 속에 있는 현재와 시간 속에 있는 미래를 통전적으로 연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봐요. 나가는 겉사람은 내 시간,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한 유닛이 아니고 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왜 그런지, 왜 이런데 이런지, 왜 사람들 저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전적인 영혼의 세계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 이해가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은 부활의 소망. 주님이 나를 이미 이 땅에서 부활하는 하늘나라에 올려놓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충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고 그 충만을 누리는 그 누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 속에 있는 미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60, 70, 80, 아, 너 뭐하고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연금이 있나? 뭐 노후 문제? 이렇게 안 해요. 거기를 그대로 관통해서 그대로 가야 돼요. 70, 80 그렇게 쭉 하늘나라까지 죽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거 시간도 주님 잘 살다 갈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 생에 잘 마무리하고 갈게요. 시간 밖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 밖의 세계에 만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주님이 두 팔 벌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와 네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기억하고 사는 내가 알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살고 있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일수록 이 땅은 묶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왔다가 때가 돼서 아가 가자 그러는데 엄마 잘 놀았어요. 엄마 때문에 소풍 너무 즐거웠어요. 하룻밤 소풍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가 무엇을 먹을 것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막 무거워 무거워져가지고 막 심각하게 징하디징하고 막 그냥 도끼를 다 품어내고 막 땅에서 막 밑으로 구덩이를 파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어쩌자고 땅으로 계속 들어가는지 전지의 가벼움 헐벌 벌이 벗어버리고 주님 괜찮아요 주님은 하고 계시면 돼요. 이 하늘나라가 없으면 사람은 엄청 무거워져요. 심각해져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은 지옥이 가까워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존재의 가벼움은 천사가 날 수 있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는데 사랑으로 움직일수록 점점 가벼워져요. 하늘나라 가까이 오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근데 뭐 죽으면 어쩌고 손에 비전만 들고 막 벌벌벌 떨고 막 김동완 집사님 차 찾고 막 친가지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정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미래를 꿈을 꿀 때 이 시간 속에 있는 미래 잠깐 그 노후가 좀 힘들고 그런 뭐 문제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 가는 동안에. 자 그러면 봐보세요.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열리면 현재는 어떤 의미를 띠느냐? 과거의 내 과거의 원과거를 통해 시간 속에 있는 과거가 해결되면 내 존재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져요. 그럼 현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시간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제 소명이고 사명인데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법은 내 이웃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하신 한 말씀을 서로 불러주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였다 하시나.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한번 조금 뒤쪽에 오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미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한다는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말이거든요. 그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할지냐는데 사실 이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창세전에 택함받은 걸로 내 시간 속에 있는 과거가 해결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내 과거의 기억에 안 묶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미래가 도움으로 시간 속의 미래가 이제 해결됐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실상에서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요. 개돈을 계속 불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돈 탄 날이 곧 나와요. 그럼 사람이 개돈 탄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돈 탄 날만 되면 내가 뭘 할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개돈만 갖고도 사람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개돈 미래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개돈이 오면 나 이거 하고 차 사고 뭐 사고 해야지? 그런 거 똑같잖아. 근데 우리의 미래가 계속 하늘나라가 개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생각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너무너무 기대돼요. 주님이 제게 주실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류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미래를 기대하듯이 내 앞날에 기대할 것이 있으면 사람은 동력이 차단되잖아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동력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미래가 되는 사람은 도움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아무 무기력증에 빠져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뭐 손가락을 갖다 가지고 허기도 싫고 막 이거는 이미 미래가 다쳤다는 뜻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동력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땅에서의 소망이 희망인데 희망은 언젠가 절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기업이 절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절망이 이르래요. 왜냐면 모든 동물, 모든 피조물은 흙이기 때문에 변해서 운동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절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볼 때만이 우리가 영원히 그 소망이 다음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그 희망 때문에 동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미래와 현재와 그것을 통변적으로 연결해서 현재 선택하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선을 비치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현재 선택하는 건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는 것은 나는 이미 시간과 공간에 자유해졌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모든 율법과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리는 데, 사람들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구조를 따라서 나자리는 데요. 구조를 따라서 봐보세요.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게 뭐냐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아내의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쳐들고 남편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남편 위에서 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은 남편이랑 하나님과 같아요. 목사님 너무 비하, 논리가 너무 비하기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구조를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적이 돼요. 성경에 보면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구조의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랑인데, 보이는 바 사람의 구조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의 구조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구조를 따라서 낮아진 데 성공해야 돼요. 이 낮아진다는 게 성경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은혜가 들어오면 제일 통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 제가 낮아질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질적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뿐이게 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신 주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하지 않았는데 항상 동일선상만 있으면 괜찮아요. 항상 위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게 뭐냐면 구조를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은 선택할 때 낮아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낮아지는 선택. 정말 낮아지면요 얼마나 좋냐면 가만히 있어도 막 성령의 기뻐로 기뻐 뛰어요. 성령은 낮아진 영이에요. 근데 뭘 해도 짜증과 불평과 막 그냥 막 올라가 있어요. 파도 굉장히 교만해지고 가장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해도 화가 났어요. 뭘 해도 만족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이 밑에서 위로 오르는 거 봤어요. 모든 영적인 세계도 낮아진 자의 은혜가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어? 교만한지 몰라요. 아무리 교만하다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고개를 숙일지 모르니까. 고개를 그냥 잘라보고 싶어. 고개를 안 끊으니까. 어찌했을까 싶어. 이 고개가 너무 뻣뻣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제가 고개 숙입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통로가 겸손이 낮아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상대방을 높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 내려가니까. 인간의 사고와의 감각은 상대적이어서 누군가를 높이면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 내려가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뼈가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절대 고개를 구조 안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엄청 힘들게 돼요. 남편도 힘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하나되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낮아짐이고요. 반대로 남편은 그러면 봐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윗구조와 아랫구조의 원리로 봐야 돼요. 뭐 한쪽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짐도 은혜가 도는 통로이고 낮아짐이 은혜가 도는다면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윗구조나 아랫구조에 주는 거예요. 내게 제일 좋은 걸 줘야 돼요. 꼭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쓰다가 좀 안 쓴 것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유효기간 다 지난 때까지 놔둬봐. 유효기간 지나면 그때 사줘. 다 그걸 못 쓰고 다 놔뒀다가 아까워서 못 주고 나서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셔야 돼요. 내게 진짜 좋은 걸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은 윗마디나 아랫마디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자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아내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가 하나님께 은혜로 들어간 통로를 열게 돼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에게 눈물로 회개가 일어나고요. 다시 그것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대해서 베풀 때 그때 충만함이 올라와요. 다 좋아져, 충만해져.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반면 사까? 왜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대적을 하고 왜 이렇게 안 주려고 막 움켜질까? 그게 내 안에 마귀거든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것이 넓은 문이거든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숨을 따라가는 건 좁은 문이잖아요. 길이 협착하게 찾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뭐냐면 줄이고 낮아지고 비우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는 거고 내 것을 줘서 나를 비우는 것이고 계속 주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은혜가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소중한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은요, 낮아지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딱 가신 길은 낮아지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상부구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놓으셨고 하부구조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손들일 때 내놓으셨어요. 이 통로만이 은혜가 돼요. 이게 내 안에 현재 선택하는,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내 행동이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손을 뒤쳐요. 이렇게 행동한 사람 주변에는 다 구조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움직인 사람 한 명 있으면요 난리가 난리. 이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설교를 듣는 목사님 막 하면 구조 이야기하고 막 하면 순종하고 세상인데 근데 어쩜 그렇게 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스며들어옵니다. 아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한 번쯤 순종해 봐야겠다. 하도 말하는데 내가 반대로 너무 내가 반대로 사니까 좀 빈대도 낯짝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해봐야겠다. 어쨌든 간에 주님 주신 감동이든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한번 하든 하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주님 제가 제게 제일 좋은 걸 줄게요. 이렇게 자꾸 가시다 보면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충만한 세계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로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충만한 임재와 또 그걸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과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과 호흡이 안 된 데서는 모두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법인데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는 원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원각의인 창세전의 사랑과 또 원미래인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현재 살 때는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과거가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요. 미래의 불안도 하나도 없고 현재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가정과 교회를 보면 알아요. 항상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정을 구조를 딱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위치를 잘 지키니까 사람들이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며 주변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혀놓으셨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삶 속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제 2021년 한 해는 고개를 숙이는 한 해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줄이고 비워서 무엇이든지 제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개를 숙일 때 제가 그냥 기계적인 고개가 아니라 주님이 저 때문에 낮아진 것처럼 저도 주님 닮아갈게요. 주님이 제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저도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발을 기꺼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이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겠다는 고백을 하다 보면 많이 편안해지시고 많이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낮아지셔서 또 잘 이렇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머리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머리가 꼿꼿한 짐승인데 하나님 저희가 잘 안됩니다. 숙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분하고 우울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선악과의 아버지 열매를 자꾸 먹고 따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원리를 알았으니 주님 과거와 미래를 정리하고 이 남은 시간 속에서 현재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함으로 낮아지고 비우고 줄이고 또 상대방에게 내 삶을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